벌써 A 코드입니다. A 코드는 라가 1도, 그다음에 3도가 도샵, 그다음에 미 5도가 5도, 5도가 미입니다. 그럼 솔 라를 만들어 준 거죠. 그다음에 도샵을 만들어 주니까 요것만 잡으시면 되잖아요. 그다음에 미니까 그대로 나눠 주시고 여기 라니까. 그래서 운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것도 동일하게 G에서 두칸 옮겨서 하나, 둘, 이런 원리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도 왜 도대체 이것도 왜 A 코드죠? 라고 하시면 따져보시면 돼요. 자, 요거는 라잖아요. 그 다음에 요것도 도레미로 만들어준 거고, 그 다음에 파솔라로 만들어준 거고, 그죠?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폼, 그 다음에 여기는 도 샵을 만들어준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A 코드에 들어가는 거는 라 도샵 미만 들어간다. 라 도샵 미, 라 도샵 미만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더 다양한 코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코드인데요. B 코드의 뭐 원리는 자 C, 레샵, 파샵이 들어가게 됩니다. 동일하게 C가 도가 되는 거죠. C가 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근음이 되기 때문에 1번이 되는 거죠. 1번, 그 다음에 3번, 3도가 레샵, 5도가 파샵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지를 살펴볼 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따져보자는 거예요. 왜 이렇게 잡는지. 자, 요거가 솔이죠. 솔, 라, 시. 그러니까 시가 들어가잖아요. 그 다음에 이건 레, 도, 레, 샵. 그렇게 레샵. 그 다음에 여기는 파샵. 이렇게 잡았거든요. 파샵.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운지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B 코드도 동일하게, 아, 이거 운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C, 레샵, 파샵만 들어가시면 B 코드의 운지를 다르게 변형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코드를 만드실 수 자, 있겠습니다. 코드의 원리를 알아보니까 코드가 반드시 이런 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고. 그다음에 2번 이런 폰, 그다음에 이런 폰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. 코드의 원리를 알면 아마 자기에게 맞는 운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메이저, 그다음에 세븐스 코드. 뭐 시간이 된다면 메이저 세븐이 어떻게 되는지, 그다음 마이너가 어떻게 되는지, 마이너 세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원리들을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그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.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, 그 다음에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문자로 남겨놨거든요. 문자로 해서 글로 제가 블로그에 써놨을 테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누구나 기타를 혹은 우쿨렐레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럼 이상입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